경치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한림공원입니다. 한림공원이라고 그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한 30분, 40분 정도만 이제 달려서 오면 한림이라는 마을이 나오고요. 관광지에 있는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전통적인 어떤 방식에 좀 충실하게 뭐 몸국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과연 어떤 맛을 보여줄지 궁금해서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1987년도에 제한민속마을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돌아르방 식당도 같이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지 안에 있는 식당은 이제 비싸기만 하고 맛은 없다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일단 저렴하게 하고 식재료가 가장 중요한데 제주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근처 마을에서 나오는 식재료 아주 신선한 거를 이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아주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 몸국에 이제 들어가는 몸이라고 하는데 표준어로 모자밭이라고 하는데요. 그 몸은 바로 여기 협재해수욕장 앞에 보이는 섬이 비양도라는 섬인데 그 비양도 섬에서 사시는 해녀분들이 채취한 그러한 몸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다른 그 관광지들 특히 이런 오래 머무르는 그런 공간에 있는 관광지들을 가보면 정말 메뉴 많습니다. 막 이것저것 메뉴 많이 하는데 여기는 메뉴가 굉장히 단촐합니다. 돼지고기 철판볶음하고 몸국이라고 제주의 전통 잔치 음식입니다. 이게 몸국하고 그다음에 빈대떡인데 요거 달랑 세 가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만 하겠다 이겁니다. 흑돼지 제육볶음인데 채소가 거의 안 보여요. 거의 다 돼지 고기로만 줍니다.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만 맞춰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좋다는 얘기죠. 좋은 고기 쓰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고 한림 지역이 또 재밌는 게 제주도 양돈 산업이 조수익 1위예요. 감귤보다도 훨씬 더 이 양돈 산업이 수익이 높거든요. 근데 이 제주도 양돈 산업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 한림입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느라고 좀 식었는데도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는 음식은 식어도 맛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녹두를 직접 갈아서 하신 건 같은데 빈대떡인데 양배추 굉장히 많이 넣으셨어요. 한림읍이요. 우리나라에서 양배추 생산량이 60% 이상을 한림읍에서 나옵니다. 이거 제주 사람들 이거 간낭 그러거든요. 간낭이라고 해서 이제 부르는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채소를 최대한 많이 쓰겠다는 이 진심이 담긴 거죠. 근데 그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지금.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몸국이에요. 제주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행사가 있다는 얘기는 돼지를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돼지를 잡는다는 것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몸국에는 이 돼지를 손질하다가 남는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시중에 몸국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뼈 딸린 국물에다가 그냥 몸 조금 풀어놓고 그냥 맴가루 좀 풀어놓고 그걸로 몸국이라고 해서 파는데 그럼 진짜 몸국 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부서진 고기가 무지하게 많네요. 이게 진짜 몸국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관광지 식당도 이렇게 진심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네.